자신이 잘 실행에 옮기는지 확인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표를 만들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엄마피 영어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을 지도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 통해 많은 분들이 아이의 하루 일과 그리고 공부 스케줄 어떻게 짜고 실천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이의 집콕 하루 일과는 이미 만들었고요. 링크 아래 걸어둘게요. 자기주도 학습 관련 영상을 만들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마지막쯤이었는데 한 해가 벌써 바뀌어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비록 학교 등교는 못하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 영상은 매우 주관적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 아이에게 지도하는 내용을 공유했던 건데 긍정적인 말씀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시선 역시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본 제 아이의 성향에 맞게 지도한 부분이니까 아 이렇게 교육하는 집도 있구나 라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 교육 방법에 대해 비판하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지극히 주관적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와 학습하는 것이고요. 제가 무조건 옳다, 저처럼 하셔야 한다가 절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 이유는 각 가정에서 아이와 정말 충분히 많은 대화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조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학습 방법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시점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영상 중간에 댓글로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도 할 예정입니다. 아이와 공부하면서 깨달은 소소한 팁도 함께 공유해 볼게요. 어떻게 스케줄을 짰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아이가 대략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동시에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예시를 들어야 하니까 간략하게 언급해 볼게요. 혹시 아이가 하는 문제집 관련으로 궁금한 분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짜냐면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가장 덜 좋아하는 과목을 리스트업을 해요. 그리고 가장 잘하고 싶은 과목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과목에 따라 어떠한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요. 예를 들어 문제집, 책, 공책 그런 것들. 아이가 대뜸 겨울방학 때 4학년 사회 문제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전에 제가 계속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제 맘대로 구매를 하진 않아요. 이런 말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해주는 대신 세운 계획은 끝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스케줄을 짤 때 가족 있는 문제집을 책탑을 쌓고 아이에게 하나씩 목차를 보면서 개별 문제집 스케줄 짜라고 해요. 요즘엔 거의 모든 문제집에 학습 스케줄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 12주 학습으로 예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시범적으로 문제집을 먼저 풀어보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난이도가 어떤지를 파악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스케줄을 짜요. 즉 문제집을 받자마자 무턱대고 스케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파악하고 나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실천 가능한 스케줄을요. 하루에 총 얼마나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것이고 각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조율을 해요. 아이가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짜더라고요. 이제 어린 마음에 열정이 막 초반에 불타는 거죠. 그럼 전 조율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주말이라고 공부하는 걸 놀지 않아요. 주말이라도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하는 거라고 습관적으로. 그러면서 엄마도 밥하는 거 월화수목금만 하는 거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도 매일 해야 한다고 제가 막 우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예를 들어 9시, 10시 공부 이렇게 안 짜고 시간별로 쪼개서 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것에서 좀 더 진화를 해서 그 주어진 시간이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효율적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기록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는 시간 안에 연산, 뭐 영어 문제집, 독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더 난지 국어 독해, 연산, 뭐 영어 문제집 푸는 게 난지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는지 스스로를 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에 시간을 할당해요. 그래서 연산 15분 이렇게 스스로 할당을 했으면 몇 장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난이도에 따라서 5장을 할 수도 있고 2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신 그 시간 때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부는 자신이 하는 거지 엄마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비겁해지지
하지 말자고. 차라리 하기 싫으면 나 오늘은 정말 못하겠다 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좀 더 보강을 하는 게 낫지, 자신에게 비겁하게 막 하는 척하고 이런 건 좀 하지 말자고. 그래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나가는 것이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공부할 분량을 주고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하루에 수학 두 쪽 풀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약속하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와 한마음으로 으쌰으쌰히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부모의 강요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의 마음에 스멀스멀 반감심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일은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를 스스로 세울 수 있게끔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 것인지가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칭찬, 존중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멋지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방학이 너무 길어지고 시간이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서 공부의 양을 두 배로 가져왔어요. 방학이 더 길어진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스케줄을 재조정했어요. 우선 공부의 양을 두 개로 나눠서 짰어요. 배치 1, 배치 2 이렇게. 그래서 연습장에 아이가 먼저 짜고 스케줄을 기반으로 조율을 하고 엑셀로 스케줄을 제가 이제 만들어줬어요. 각 문제집에 투자할 시간을 결정하고 분배해서 한 번에 앉았을 때 1시간 반을 넘기지 말자라고 했고요. 왜냐면 어차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전에 3학년 때는 1시간으로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 안에 최대한 많은 공부를 끝내고 열심히 놀기 이렇게요. 근데 요즘은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잘 실행에 옮기는지 확인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챙긴 철에다가 딱 꼽아놨어요. 두 개를 따로따로. 그래서 바로바로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체크를 하며 관리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스케줄표 파일은 제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공유할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옆에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전 옆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둘째가 있어서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모르면 찾아보고 정말 정말 너무 모르겠으면 별표를 쳐서 같이 알아보자고 지도를 했고요. 채점은 아직 제가 해주고 있어요. 답을 보고도 채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막 틀렸는데 맞다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래서 공부를 끝낸 그 문제집 파일을 한 곳에 이렇게 줄을 쌓아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쌓여있으면 제가 채점을 해줘요. 그건 아이와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아요. 아이가 문제집을 다 풀면 딱 요 자리에 놓기 이런 식으로. 저는 틀린 부분은 접어서 다시 풀으라고 해요. 그리고 메모를 좀 많이 사용해요. 개선해야 될 점, 뭐 칭찬할 점 등등. 뭐 글씨를 예쁘게 썼다면 글씨가 너무 예쁘다고 메모도 해주고, 실수가 잦으면 뭐 실수 금지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메시지를 그 문제집 안에서 주고받아요. 이렇게만 해도 좀 소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질문 중에 아이가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 장단점에 대해 문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혼자 방에 가서 안 하고 어수선할 수 있는 거실에서 하는데요. 우선 혼자 있는 걸 즐긴다기보다는 아직 엄마와 가까이 있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혼자 방에 가라고 하면 괜히 섭섭해하는 성향이더라고요. 둘째가 방해할 때도 종종 있어서 그럴 때는 둘째와 최대한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젠 정말 좀 많이 좋아져서 오빠가 공부를 하면 옆에서 책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랩북을 만들거나 뭐 과학실험 같은 거 할 때 둘째도 항상 포함을 시켜줘요. 랩북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 이것 영상 만들어서 아예 따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첫째가 만들기를 할 때 준비해주는 준비물을 둘째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준비를 해줘요. 그럼 둘째도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서인지 알콩달콩 뭔가를 덜 활동하고 더 성숙하게 행동을 하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결과물은 심히 다르겠지만 아이가 둘이면 교육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터울이 저희처럼 많으면 더더욱이요. 둘째가 시끄럽게 군다고 첫째가 짜증을 낼 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첫째에겐 공부하는 게 무슨 벼슬이냐고, 시끄러워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자기 마음하게 달렸다고 타이르고, 둘째에게는 오빠가 공부하는데 응? 동생이 방해하면 되겠냐고, 너도 오빠처럼 책 읽고 놀고 각자 할 거 하고 만나서 놀아야 더 재밌는 거라고 훈육을 하고 있어요. 결국 둘 다 엄마한테 한 소리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좀 개선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저도 남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단 3학년부터 공부를 시킨 건 아니고요. 둘째 출산 이후로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솔직히 제대로 잘 못 돌봐주었어요. 그래도 뭔가 계속 노출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블로그에 일기식으로 쓴 글을 다시 봤어요. 그때도 공부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서 고민하고 막 다짐하는 글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의 유일한 숙제가 수학 문제집 한 권을 풀어오는 거였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학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싶어서 서서히 이것저것 아이와 상의하면서 시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스케줄이 체화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고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데 더 많이 하는 아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소 많아 보이는 양의 문제지 공부를 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거의 1년에 거쳐서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공부, 문제집 등을 파악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충분한 동기부여, 자발적으로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많이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지겨운 공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미있는 놀이로 받아들인다는 점, 그리고 자기 발전의 깨알 재미를 알아가는 중이라는 점, 그리고 독서를 공부로 취급하지 않고 노는 활동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을요. 독서를 공부 스케줄에 넣지 않아요. 왜냐면 독서는 노는 것이니까요. 자기 전에 혹은 하루 일과 좀 심심하다 싶으면 책을 보는 거죠. 만약 책 읽기를 좋아하는 구독자 겸 부모님이시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책 읽는 건 노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우선 샤프 아니고 연필로 사용해야 하는 거 아시죠? 연필도 떼구르르 굴러가는 둥근 모양의 연필 말고 각진 것을 추천해드려요. 공부하면 아이들 꼭 그렇게 연필 떨어뜨리고 짚고를 반복하면서 막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법처럼 모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진 연필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점할 때 저는 빨간색이 아니고 파랑색이나 다른 예쁜 색 색연필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틀린 것도 속상한데 너무 적색 비가 막 내리는 것보단 예쁜 색의 비가 내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 문제집에 포스트잇 같은 것을 부착해서 어디까지 풀었는지를 표기해주세요. 문제집을 풀어야지 하면서 풀어야 하는 페이지까지 가는데도 요이땅하고 그 문제집 오픈하는데도 5만여 걸릴 수가 있어요. 포스트잇을 부착하면 딱 문제집을 바로 풀어하는 그 페이지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 또한 절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아직도 제가 강조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바로 문제를 푼 날짜를 그 페이지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나중에 스케줄이 밀리거나 할 때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문제집을 시작을 하더라도 잠시 등하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그 문제집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푼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아이가 좀 마음이 무거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독해 문제집을 풀었는데 이 얇은 문제집이 1년이 걸린 거예요. 마지막에 풀었던 게 막 두 달 전 막 이런 식으로 자기도 알게 되니까 자신이 언제 이 문제집을 풀었는지를 기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좀 타이트하게 문제집 스케줄을 가져가야 될 때 저는 아예 그 문제집 표지에다가 요이땅 시작한 날짜도 써요. 그래서 정말 3개월 안에 풀기로 좀 스케줄을 짰으면 정말 그 스케줄에 맞게끔 좀 동기부여 차원으로도 좀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돼서 저는 그 문제집 표지에도 시작 데이트를 쓸 때도 있어요. 모든 문제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정말 장황하게 아이들 교육 관련으로 제 생각, 스케줄 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저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제 영상 보시고 공감되는 부분만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 솔직한 제 생각, 교육 철학 이야기 보았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삶에 임하는 자세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지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고 해요. 남과 비교하는 건 끝도 없고 건강한 생각이 정말 아니라고 어제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